자, 여러분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컨디션이 어떤가요? 시미스님은 어때요? 예? 정신입니다. 정상. 심희스님이잖아. 네, 심희스님. 스님은 어때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 들어와 있으면 여기 온전히 있긴 한데요. 이 공간에서 나가면 조금 이 공간에서 나간다는 것은 여기에서 공양간을 가는 도중, 여기에서 방으로 가는 도중, 방 안에서 쉴 때, 이때에 지금 공부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난 다른 생각과 행위를 한다. 생각을 하는데 피로감이 몰려오네요. 아, 다시 생각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코행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다른 거는 못해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피곤함이 몰려오네요. 밖에 이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가면 오히려 정신이 좀 피곤해지네요. 여기서 참아왔던 게좀 몰려오는 느낌으로. 아침에 휴식 시간에 뭐 했어요? 지금 자고 난 상태에 정신적으로 어때요? 개운하죠? 지금 괜찮잖아.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물어본 거야. 지금 현재 상태는 좋죠. 지금 스님은 그러니까 그 전체 그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공부를 할 때와 그 다음에 나가서 이그 활동을 할 때와 그 전체의 주어를 합해가지고 대답한 거잖아. 주어를 나눠야 돼. 주어를 나누어서 여기서 공부할 때는 이랬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주어를 선택해서 말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 아주 좋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아까 사담을 할때 저는 제가 변한지는 모르겠는데 원장님께서 제가 변했다고 하는데 세포가. 근데 본인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를 수 있지. 그 미세한 것을 감각이 예리한 사람하고 예리하지 않은 사람하고 예리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변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예리한 사람은 조금의 변화도 알 수가 있죠. 조금의 변화도.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둘째 날 수행해요. 자, 둘째 날 수행에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참된 마음을 가짜 마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짜 마음을 먼저, 참된 마음은 여러분들이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이 마음이 다른 오염된 것과 섞여 가지고 두 개가 진흙탕처럼 되어 있어서 자기의 그 참된 마음이 얼마나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뜨거우며,
그 다음에 얼마나 청정한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염된 마음을 먼저 보고 그것을 분리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오염된 마음, 우리는 위파사나를 하면 신수, 심법, 사념처를 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몸의 모든 형태를 관찰하고 그것이 몸의 모든 어떤 형태든지 관찰이라기보다도 알아차림, 몸의 모든 형태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그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자, 이것은 신념처예요. 그 다음에 수, 느낌이 나에게 발생해요. 자, 이것은 정신에 의지한 느낌이 있고 신체에 의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에 의지한 느낌을 알아차리고 정신에 의지한 느낌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신체에 의지한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는가? 아,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몸의 모든 행위를 알아차린다라고 했을 때 몸의 모든 행위를 무얼로 알아차려야 되죠? 지수하풍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몸의 모든 행위를. 자, 그럼 몸의 모든 행위가 먼저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는 우리 좌선할 때와 그 다음에 경행할 때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경행할 때의 몸의 모든 행위가 뭐예요? 경행할 때의 모든 행위는 여러분들이 초점이 발바닥에 그리고 발의 움직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자, 발이 움직이는 것은 보통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들음, 밀음, 닿음. 이건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죠? 풍대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뛸 때도 이 바람의 힘으로 발을 떼야 되고 밀 때도 바람의 힘으로 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닿을 때도 바람의 힘으로 닿는 거예요. 자, 뛸 때의 그 붙어있는 상태에서 떨어질 때 그때 그 찰나지간에 바람의 힘으로 뛰어내는 것, 그 다음에 밀을 때도 닿을 때도 바람의 힘으로 닿게 하는 것, 닿고 나서 그리고 닿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 그건 뭐예요?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화, 그 다음에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뭐? 지, 촉촉하거나 아니면 건조하거나 수, 보통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건조해요. 이제 물론 지금은 우기니까 약간 촉촉함이 있는데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건조함을 느껴요. 막 그냥 바삭바삭하고 발바닥이 건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행이 조금 잘 되면 혹은 우기에는 촉촉하게 돼요. 촉촉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촉촉함, 건조함. 이제 이것은 뭐라고? 촉촉하고 건조함은 수. 그래서 풍, 그리고 화, 지, 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무엇에 대한? 물질에 대한 느낌을 통해서 알아차려야 돼요. 느낌을 통해서 알아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관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발생했을 때 0.01초의 그 느낌을 재빠르게 알아차리고, 0.01초는 좀 심하면 0.1초에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려야 되지,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16분의 1초예요. 그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0.016.1 혹은 0.01초 만에 알아차려야 생각이 지 혼자 만드는 것을 그것을 저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야 되는지 알겠죠? 저쪽에서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나한테 오는 기간이 0.16초예요. 그 0.16초 안에 내가 몸을 눈을 보고 눈으로 화살을 보고 피해야 돼. 아니면 손으로 잡아야 돼. 굉장히 빨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를 쏘는 사람이 그 눈을 훈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 세상에서 목공 일을 하는 사람을 30년을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톱을 들고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30년 동안 그것을 한 장인이에요. 뭐 목공일 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그렇고 30년 이상을 한 사람들을 우리 보통 사람이 못 쫓아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에 숙달된 장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숙련된 장인들이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숙련이 안 돼 있다면 바깥에 나가서 나는 스님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져야 될 숙련된 스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스킬이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이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훈련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가인들을 만났을 때 뭐가 생겨요? 위축감이 생겨. 내가 교학도 그렇고 요즘에 재가인들이 교학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해력이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말을 스님이 잘하겠어요. 재가인이 잘하겠어요. 재가인이 잘해요. 제가 법사들이. 무엇 하나 제가 법사보다도 더 나을 것이 없어요. 무엇 하나로 알아차림, 이거를 매일같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속도가 0.16초보다도 더 빨라야 돼요. 그래서 발이 바닥에 닿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가 붙는 순간이 0.16초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빠르게 알아차려야 그 느낌을 알아차리게 되고 번뇌, 잡념, 생각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닿을 때, 발바닥에 닿을 때 그 느낌, 그 느낌은 지수화풍 4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느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체의 의지에서 오는 느낌 1번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지수화풍 4대에 대한 그런 느낌이에요. 물질에 의지한 느낌. 자, 정신에 의지한 느낌은 뭐예요? 정신에 의지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통에 대한 느낌과 그 다음에 즐거움에 대한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고통에 대한 느낌이 오면 고통을 알아차리고 즐거운 느낌이 오면 즐거움을 알아차려요. 자선할 때 고통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삼매 수행과 그 다음에 이 입바사나 수행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삼매를 수행하는 사람이 몸에 고통이 온다면 그건 끝난 거야. 그러면은 삼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건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몸에 고통이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면 수행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지 몸이 고통스러운가 즐거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삼매에 들었어요. 삼매에 들어서 몸이 몸과 마음이 아주 즐거운 상태에 있어. 그런 즐거운 상태에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면 입바사나 수행자로서는 제로야. 그래서 몸의 즐거운 상태에는 오히려 더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즐기니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마음이 그 어디에도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아니고 참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 즐거운 느낌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도둑이 그 집을 그 집안을 그 뭐라고 할까 훔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공작을 해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도둑이 이제 집안에서 대청해서 같이 저기에다 금고가 있는 안방에까지 들어오려고 그래. 그럴 때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청에서만 만나고 내 방 침실에 금고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약해서 노라고 하지 못하면 이제 금고가 거덜나는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것이든 내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손님이에요. 손님은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즐거운 느낌도 즐거운 느낌이라고 알아차려요. 그래서 대상화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페노메나, 담마, 현상은 대상화해야 돼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수념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념처. 자, 그리고 심념처는 뛰어넘어가자고요. 심념처는 3일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념처,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법념처예요. 이 법념처 중에 첫 번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현상이 오계가 돼요. 자, 오계가 왜 오계냐면은 마음이 과거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부 세 가지의 포섭이 돼요. 세 가지가 뭐죠? 예? 크게 얘기해요. 뭐 틀렸다고 해서 점수 깎는 거 없어요. 탐진치에 속하죠. 이 탐진치가 수행을 할 때에는 다섯 가지로 벌어져요. 자, 어떻게 다섯 가지로 벌어지죠? 자, 그래서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 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혼침과 그 다음에 혼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체적인 혼침이 있고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있고 그래서 신체적인 혼침과 정신적인 무기력 요 뒤 두 개가 있는데 요게 빨리어로는 디나라고 하고 정신적인 무기력은 믿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뭐예요? 들뜸과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살짝인 기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경행을 할 때 호흡과 같이 하라고는 이유가 호흡과 같이 되면은 들뜸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호흡을 잘하면 들뜸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들뜸이 호흡이 거칠어지는 거하고 들뜸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만 잘 다스려도 들뜸이 사라져요. 자, 그런데 이 꾹꾹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뜸은 우다차, 우다차라고 그래요. 빨리로 우당탕. 여러분들 노트에 다 있어요. 아마 있어봐. 여러분들 노트 어딘지 지금 아시나요? 사념초의 수행, 사념초의 수행할 때 몇 페이지? 23페이지. 아, 29페이지에 있다. 들뜸은. 빨리어를 내가 안 써준, 여기 있네. 5장이라고 한데 20페이지에 보니까 혼침 수면은 티나 미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찾았어요? 거기는 몇 페이지예요? 29페이지? 아, 그 빨리어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티나는 육체적으로 혼침이 오는 것이고 믿다는 정신적인 무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하고 믿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다차, 우당탕이죠. 이제 우다차는 들뜸이라고 그래요. 이 들뜸은 기적 현상과 관련돼 있어서 호흡을 잘 내쉬는 호흡을 잘해서 가라앉히면 이 들뜸은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 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꾹꾹차예요. 꾹꾹차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 일을 후회하는 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에 대한 후회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차를 마시면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차를 마시면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내가 스리랑카에서 수행을 할 때 이게 이제 담마팔라라고 이제 14살 된 그 사미 스님을 나한테 어떤 노스님께서 이제 그렇게 법사가 되어서 잘 가르치라고 맡겼어요. 이제 맡겼는데 그 사미가 19살이 될 때까지는 내 스리랑카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총명하고 영리하고 잘 저기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7년 정도 스리랑카에서 공부하니까 여기서 공부할 것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인도를 이제 가서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얘를 19살 됐으니까 이제 떼어놓고 이제 스리랑카 사원에서 이제 살고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갔는데 이제 이 담마팔라 스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법문을 듣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방학 때 오너라. 그래서 방학 때 왔는데 그 방학이 하필이면 내가 시험 보는 기간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얘를 고행카 센터 10일 코스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선생들에게 시간을 잡아줘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가서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가는데, 내가 시험 기간이 걸려서 시간을 충분히 못 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뭐 해줄까? 쇼핑하러 갈까? 스리랑카에 있는 물건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법문을 듣고 싶다. 그때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내가 내 시험 보는 거에 그 급해서 뭐 그래요 하고도 대충 이제 얘기해주고선 공항에 데려다 주고 왔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속퇴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자, 이 일은 두고두고 10년 정도 나한테 떠오르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후회에 대한 기분이에요. 무엇에 대한 후회죠? 무엇을 해줬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은사스님 있는 절에 갈 때마다 죄책감이, 그런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사해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런 비슷한 종류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이 여러분들의 선정이 깊어질수록 과거에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굉장히 그 선명하게 48인치 TV를 틀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딱 다가올 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여기에서 후회라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대상으로부터 알아차리는 마음을 떼놔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을 분리해야 돼요. 분리하고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경행할 때 발을 들음, 미름, 다음, 닿을 때의 느낌. 자, 강도로 봤을 때 이 후회하고 알아차림의 강도하고 일반적으로 어느 게 더 강할 것 같아요? 후회가 더 강해요. 왜냐하면 그 14살 된 어렸을 때 만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총명하고 영리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내가 이제 마음이 이제 저기 한단 말이에요. 자, 후회는 강도. 자, 그러면은 알아차림의 강도는 얘보다 강해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숙달이 될 때 얼만큼 강해야 되냐면은, 도끼로 나무를 쪼갤 때 장소를 정확하게 봐서 힘을 세게 주는 것처럼 매 순간 알아차림이 그렇게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도끼로 나무를 쪼갤 때 어설프게 찍어가지고 나무가 쪼개지겠어요? 여러분들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아주 힘을 세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장소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쪼개지지도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도끼에 온 힘을 모아서 내리쳐야 이 나무가 쫙 하면서 갈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발바닥에 알아차림을 하는 그 순간, 그 평소에는 힘을 모아두고 있다가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마치 고양이가 쥐를 쳐다보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 순간 찰나가 되었을 때 번쩍 날아가서 쥐를 잡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기를 모으고 있다가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아주 맹렬하고 강렬하게 발바닥에 있는 느낌을 써치해야 돼요. 딱 해서 아, 따뜻함, 차가움, 뜨거움, 혹은 딱딱함, 부드러움. 그 순간에 온 정신이 하나가 돼서 완전히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렇게 해서 그 느낌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50%는 다른 생각들이 계속 밀려오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강하면 밀려오지 않아. 강하지 않으니까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자, 밀려오는 것들은 그것은 생각의 그룹이에요. 생각이나 욕망, 생각이나 욕망, 수와 상과 행에 해당해요. 이 상과 행을 한마디로 뭉쳐서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념처라고 하는데 온 가운데에서 무엇? 이 생각과 그 다음에 욕망 두 개를 하나로 뭉쳐서 법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들뜸과 회안일 수 있으면 들뜸이면 들뜸, 회안이면 회안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들뜸과 회안과 혼침과 수면, 혼침과 수면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약간 탐심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뜸과 회안은 약간 진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의 variation, 변화예요. 그래서 결국은 탐진치예요. 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수행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수행의 성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이 바로 의심인데 이 성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은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오는 거예요. 자, 이 법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정립이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정신과 육체적 현상을 알아차렸을 때, 자, 정신과 육체적 현상이 1과 2가 있어요. 자, 육체적 현상, 지수화풍이죠. 이 지수화풍에 대해서 알아차림, 정신적 현상이에요. 자, 이게 1번의 육체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이에요. 순서는 육체적 현상이 먼저 가고 정신적 현상이 먼저 가는데 이 뒤늦게 가는 것은 오온 가운데 뭐예요? 식이에요. 뒤늦게 가는 것은 오온 가운데 식이에요. 정신적 현상이 먼저 가고 육체적 현상이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건 그때 정신적 현상은 뭐죠? 의도, 행이에요. 그래서 행은 신체적 현상보다 먼저 가고 식은 신체적 현상보다도 뒤에 가요. 어쨌든 간에 색과 식 사이는 그거는 색과 명이 되고 그 다음에 행과 그 다음 의도와 그 다음에 신체적 현상 사이에는 명과 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상태로 명과 색, 색과 명을 구별해 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의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대상이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발생하고 대상이 따라온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계속 이 두 개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 명색이 서로 인과관계를 주면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온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명과 색인데 그게 하나가 발생하면 다음이 발생하고 다음이 발생하면 하나가 발생하는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의심은 뭐냐면 무엇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냐면 인과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두 번째 유신견 무아에 대한 의심이 온 무아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는 것. 자, 여기가 바로 의심의 결정적 그런 해결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다섯 가지 장애와 다섯 가지 장애를 일어날 때는 극복하고 그 다음에 주된 대상의 집중은 뭐예요? 온이에요. 그래서 온에 대한 집중을 하는 동안에 오장이 발생하면 그 오장의 발생을 알아차리고 그 발생이 사라지면 온에 대한 집중을 하고 이와 같은 과정과 오장과 온의 과정을 계속하는 것. 자, 그리고 안입이 설신에 대해서 오늘 아침 새벽에는 내가 여기 우위를 걷는데 소리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름 하고 알아차렸는데 내 알아차림보다도 저 소리가 더 강해. 그래가지고 피난을 저쪽으로 가서 저쪽에 앉아서 우리는 했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오면은 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 대상이 오면 눈의 대상도 알아차려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고 걷게 되면은 주변 사람의 발 그다음에 내 발 신경 쓰는데 내 눈으로 내 발이나 주변 사람의 발을 보지 않아야 돼요. 안아야 되는데 보게 되면은 봄 하고 다시 마음으로 이 발바닥을 봐야 돼요. 마음으로 발을 이렇게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오온의 수행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중간이 되고, 오장이 밀려오면 이것은 과거의 기억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리고, 지금 현재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대상이 발동되면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다시 온으로 가는 거예요. 온에 대한 알아차림. 그래서 이 세 개, 온이 중간이 되고 왼쪽에는 오장, 오른쪽에는 12처, 육근이 됐어. 이 세 가지를 그때그때 맞춰서 다 알아차림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법념처예요. 그래서 법념처의 가장 주된 대상은 요 세 가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상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평안함, 빠사디, 그 다음에 삐띠, 기쁨, 이게 발생하게 돼요. 자, 기쁨과 편안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기 쉽다겠죠? 그것을 즐겨버릴 수 있잖아. 그것도 대상화 시켜서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죠? 칠각지에 속하는 거죠. 칠각지에 속하는 것들이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대상화해서 알아차려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법념처에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어제
전체, 그 다음 오늘 아침에 수행한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지수화풍 4대. 차가움, 따뜻함.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네, 단전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촉촉함, 건조함, 따뜻함, 그리고 차가움, 그리고 딱딱함, 부드러움, 코에 그 부딪히는 그 공기, 그리고 이제 이 풍대를 관찰할 때는 이 바람이 들어갈 때의 유동성을 고찰하면 돼요. 그 움직임을. 그래서 바람의 움직임. 뭐 질문 있어요? 네. 들이마시는 거는 코로 마시고 뱉는 거는 입으로 뱉어라. 어디에서? 저 가나선 배울 때 그렇게 뱉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세세하게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거시기한 건데, 숨은 반드시 코로 쉬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하는 호흡법이 어디서 하죠? 짐나지움. 짐나지움에서 그렇게 해요. 짐나지움을 뭐라고 하지? 체육관이라고 운동하는 데를 뭐라고 하지? 헬스클럽. 헬스비에서 하는 방법이라. 헬스클럽에서. 왜냐하면은 거기는 신체적으로 심하게 하니까 코로 해가지고 코가 작아서 이 한꺼번에 이게 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입으로 막 그냥 훅 뱉어내는 거예요. 그 강한 운동을 할 때. 그런데 우리 그 불교, 심지어는 도교, 요가 다 합쳐서 수행센터에서는 입은 먹는 거 사용하는 것이지 이게 호흡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에요. 입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수화풍 4대의 그 이름을 딱딱함, 부드러움, 그리고 촉촉함, 건조함, 따뜻함, 그 다음에 차가움, 이렇게 그걸 그대로 저기 하면 돼. 이름을 붙이면 돼요. 대로 할 때는 주로 하는 게 일어남 사라진데. 사실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풍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다음 그래서 바람이 뭐 들어가고 바람이 나간다. 뭐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명칭은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을 알아차리는데. 자, 그런데 초보자들은 알아차림이 코 중간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않는 그런 이제 주의사항을 줘요. 왜냐하면은 초보자가 이 코 이상으로 이게 원래는 코를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온몸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관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잘못하면 코가 헐어버려요. 마음에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내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박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이 있는 요소는 피하고 여기에서 지수화풍 4대의 요소만 알아차리는 것으로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그 다음 중에 이제 이 몸까지 호흡이 들어가고 온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좀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을 괜히 여기서 했다가 나중에 탈이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예. 언제? 그냥 이렇게 누웠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뭐 집중을 안 하고 있을 때 장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장이 네. 어느 장이에요? 위장, 소장, 대장, 취장.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니까. 그 단전 있는 부분에. 단전이 있는 부분에. 그래서요? 어떻게 불편한데요? 고통스럽나요? 아니요, 고통스럽지 않은데요. 집중이 떨어지고 신경이 굴러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차리면 돼요. 호흡을 하면서.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움직이니까 풍대네. 풍대를 알아차리면 돼요. 혹은 거기에 물질이 느껴지면 지대. 그렇게 알아차리면 돼. 통증이 있다면 이제 저기 하지만 통증이 없는 거라면 그냥 알아차리면 되죠. 아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냥 계속 알아차리면 사라져요? 아니죠. 그게 지속되어지면 병원에 가봐야지. 혹시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 없는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러면은 그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지속적이라면. 코로 호흡할 때요. 흉부가 굉장히 크게 열리는 것 같은 단전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가? 흉부가 열리면서 단전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 당연히 그 순서는 가슴을 통해서 단전으로 가는 거예요. 가슴이 크게 열려 있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 가슴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은 지수화풍 4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가슴을 통해서 단전으로 이 공기가 들어가는 게 그걸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를 통해서 온몸으로 발가락 끝까지 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일상적이지 않으니까 개별 상담을 하도록 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니까. 자, 지금은 어디까지 지수화풍 4대가 바로 예, 코에서 느껴지는 것, 걷게 하지만 2박 3일에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이쪽에 질문 한 번도 아는 것 같은데, 스님은? 그래서 집중은 좀 되는 편이에요. 우리 저기 뒤에 다문스님? 다문스님은 오늘 새벽에 경행을 하는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땠어요? 새벽에 경행을 할 때. 집중이 잘 됐어요? 어떤 식으로 잘 됐어요?
이제 집중이 잘 되면 나는 두려움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너무 면도날 같아. 그래서 뭐 모든 순간을 순간순간 정신이 너무 맑아져서 도저히 인간계의 그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그게 그런 상태가 와서, 근데 이게 언제냐면 미얀마에서도 그 상태가 와서 내가 수행을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만두고 나냐면은 내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너무 정신이 영롱하고 맑아가지고 인간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이 아닌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수행을 하면서 두 번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통력이 생겼을 때 그걸 내가 일부러 거부를 했어요. 그럼 보통 평범한 사람하고 달라지잖아요. 이제 이 두 번째는 정신이 너무 태양처럼 맑아서 내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적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일 저기할 때까지 정신이 너무 맑아가지고 영롱해 버리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이 내일 안에 그런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 예. 방금 스님께서는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수행이 잘 됐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수행자들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비교적 나는 다른 수행자보다 뭔가 이렇게 많이 뒤처지는 느낌이다. 뭔가 좀 안 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할 때. 따로 이렇게 본인이 노력은 한다 하지만 노력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내가 한 노력이 그만큼 성과라는지 뭐 이렇게 효과가 없었을 때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추설이 되는지. 직업하고 관련될 수 있어요. 직업하고 그 살아온 스타일하고 직업이나 살아온 스타일이 사물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평론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경험이 오면 바로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해. 그러게 몇십 년을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걸 떨쳐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대상이 보았을 때 순수하게 봄으로 그쳐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마음의 14단계가 있는데 그 14단계가 어떤 대상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표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과거의 기억과 잠재의식과 연결해서 바반가라고 하죠. 바반가에 의해서 이 대상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까지가 14단계의 심리적인 그런 이제 사이클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을 판단작용을 많이 하고 산 사람은 이 14개의 사이클이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보통 사람은 천천히 가는 것을. 그래도 이 순식간에 판단작용 가는 것을 잡을 길이 없는 거야. 여기서 그 자리에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린 순간 벌써 여기서 판단을 내리고 있어. 그러면은 이 알아차림이 사라져버려요. 판단을 내리고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업병하고 관련된 사람, 몇 가지 특수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알아차림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는 과거의 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순식간에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을 지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집중할 때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강하게 그 대상을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대상을 매 찰나에 집중하는 것을 호흡도 그렇고 그리고
이 경행할 때도 그렇고 아주 강하게 알아차리는 것, 이제 그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조금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경험이 남들보다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생각도 생각이라고 수행하는 동안에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아져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강하면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새벽에 경영할 때 어제 것처럼 그 알아차림을 앞서서 미리 표상을 이렇게 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알아차림을 하려고 닿았을 때 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발을 뗐을 때 발을 뗌면 이렇게 생각할 때 느낀 다음에 약간 딜레이 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방법이 그것도 방법이 되고 스님은 다른 것보다도 느낌 다른 것은 그냥 패스해버리고 그냥 가볍게 그냥 알아차리고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느냐면은 발바닥에 촉감이 왔을 때 그때에 강하게 그래서 한 걸음에서 한 번만이라도 아주 세게 알아차리면 그것도 성공적이거든요. 한 걸음에서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더 강하게 두냐면은 발바닥이 닿았을 때의 그 촉감, 그 촉감의 지소화풍 하나 중에 알아차리는 것,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주면은 좋아요. 그건 명확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음, 미름, 닿음, 그 다음에 발바닥이 닿았을 때 이 네 개를 다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네 가지가 다 잘하려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를 줘야 돼요.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느낌이 제일 강한 데가 발바닥이 땅에 닿았을 때예요. 그래서 닿았을 때 거기서 오는 느낌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게 좋아요. 뭐 다 잘 되는 사람은 다 골고루 하면은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어도 충분해요. 스님께서 지금 업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빗바사나를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나의 과거 전생의 업이 소멸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이 되어지면 그게 이제 뚫고 나가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이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죠. 보통 사람보다도. 스님은 뭐? 하다 보면은 가끔 로봇 같다는 자신이 바로 로봇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뭔가 땅에 닿으면서 닿았다라는 출력값을 내놓는 듯한 느낌. 몸이 로봇은 아니죠. 근데 로봇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내 몸 같지 않은. 자, 그래서 로봇을 빼버리고, 네. 그거 빼버리고 내 몸이 나 같지 않고 내 것 같지가 않다. 그건 잘 하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리즈의 합이에요. 거기에 나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수행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라면은 이 세상의 고통 여러분들 그 페이지가 제일 앞쪽에 있을 거예요. 제 1번에 고원인과 무지의 소멸 그게 이제 삿디수행과 괴로움의 원인인 무지의 소멸이라고 돼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면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건 원인이 있고 어떠한 것도 원인이 생겨날 수 없다. 그래서 원인이 제거되면 어떤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무엇이 결과인가? 괴로움, 두카. 우리에게 괴로움은 결과고 그 원인은 탄하, 갈래, 애착이에요. 그래서 이 괴로움과 애착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애착을 없애면 괴로움이 제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애착의 원인은 무엇인가? 애착의 원인은 사견이에요. 무엇이 사견인가? 이 정신과 육체의 시리즈에 나, 영혼, 자, 너, 개체가 있다라는 것이, 그걸 한마디로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견이에요. 그 사견 혹은 악견이라고 그래. 나가 있다는 견에 그것이 바로 애착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악견, 사견이 사라지게 되면 애착이 사라지고 애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님이 로봇만 빼버리고 로봇하고는 틀려요. 로봇만 빼버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과정의 시리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섬세하진 않은데 섬세하게 알고 거기에서 이제 악연이 사라지게 되면 스님은 뭐예요? 수다운과를 얻는 그래서 그 유신견, 악견을 버리는데 정신과 육체의 프로세스,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정신과 육체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거니까 스님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스님이 이제 원하지 않는 것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 그런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와서 그런 현상이 생각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행을 하도록